네. 자, 역시 이강인. 어? 역시 이강인. 어? 이강. 어! 어! 어머. 어떡해? 와, 데니. 노 프로블럼, 데니. 야, 이강인 선수의 킥오프를 가장 가까이에서 얼굴로 막은 선수. 역사의 길이 빛날 지금. 선수가 됐습니다. 김진영 선수. 아, 이 강하게 네. 맞았는데요. 동갑내기예요. 이게 내용. 아, 자유기 동 왼발 슛. 아, 자유기 동 왼발 슛. 그렇죠. 겸빈. 겸빈. 경기 내용. 아, 자유기 동 왼발 슛. 그렇죠. 아, 이강인. 아, 이번엔 뭐 아주 여유 있게. 네. 아, 오늘 바쁘다. 왜? 아, 어? 또 보이죠? 하나. 아, 일찍. 아, 힘들어. 아, 그걸 보기 위해서. 드리블을 막거나 패스를 주면 유진이가 못 잡잖아. 드리블해서 이렇게 딱 밟아줘. 슈팅 때리게. 그리고 김유림을 빼지 않는 것도 네. 상대에게는 지금 길을 쭉 뺏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자, 무슨 일이 있건 김유림 앞으로 오세요. 자, 이강인. 자, 유림이를 기다리세요. 자, 유림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자, 이강인. 아, 여기서 뺏기네요. 자, 요거 내려오지 마. 네. 자, 한번 보죠. 네, 아하, 역시 노련해요. 자, 유림이가 저기있습니다. 유림이. 자, 다섯 명을 다 잡기입니다. 아, 김성민도 욕심이 나서 또 달려왔는데. 유림아, 이팅! 유림아, 앞으로 와. 유림아, 앞으로 와. 아까 유림이 저 삐쳤겠는데요. 자, 오늘 성민이 많습니다. 또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번에 수비수가 들어와 있어요. 네. 골 좀 넣어! 유림아! 이러고 있지 말고 준비해! 그래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김유림 몰아주기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유섭이 김유림을 앞으로 보내놓고 뒤로 들어갑니다. 골! 아. 김유림을 앞으로 보내놓고 뒤로 들어갑니다. 골! 아. 야, 우리 이제! 아, 네. 오늘 유림이 꼭 한 골 넣어야 되겠어. 서유섭이 김유림을 앞으로 보내놓고 뒤로 들어갑니다. 골! 아. 이강인이죠? 예? 네, 이강인입니다. 예, 이강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인 선수는 65골 통산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65골 넣은 선수는 없는 거 아시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김유림의 위치가 지금, 저 네. 반대쪽. 아, 먼 네, 네. 중에 지금 딱 붙어 있거든요. 김유림! 자, 유림! 요새 승질 났어. 요새 승질 났어. 자, 그야말로 가지고 그렇죠. 겁니다. 자, 안쪽에 자 시즌가 또 가지고 오겠죠. 자, 위치가 김유림이 골키퍼예요. 예. 네. 아, 골키퍼 선방이에요. 그래요. 골대 기대고 서 있으면 오빠들이 갖다 줄 겁니다. 아. 예. 네. 그때 드세요. 거기 그대로 있어야 돼. 네. 준비하시고 네. 드세요. 이강인. 자, 이번엔 배달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자, 또 가죠? 네. 또 갑니다. 자, 이겨! 아, 이것도. 또 갑니다. 아, 이것도. 이강인! 아니에요, 이번에 패스를 할 건데. 공이 조금씩 길어요. 아, 참 잘하는데. 이 슈트리의 마지막 소망 이루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때 또 배달 나갑니다. 아, 성실한 선수예요. 갑니다. 자, 이번엔 성공하길 자. 바랍니다. 자, 골을 넣으면 안 돼요. 좀 길어요. 네. 예. 자, 신지 어디 여기까지 와 있어요. 네. 예. 자, 서유셉이 이제 또 배달을 나갑니다. 아, 이거 역습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서유셉 발 맞고 나갑니다. 좋았어요. Good Ryan, good job Ryan. 일단 네. 서유셉 책임은 지는데요. 네. 네.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두 선수 안 내려와요. 네. 김유림 저기 있고 옆에 김성민이 김유림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네. 김성민이 네. 지금 선텐 중이에요. 네. 네. 왜 우리는 네? 자 잘랐어요. 자, 이강인의 배달이 또 시작됐습니다. 아, 보죠. 우리는 배달 아이고. 자, 이강인. 아, 골키퍼가 나와 있네요. 그 길을 알아요. 그러면 좀 이제 저쪽 길로 가면 안 되나요? 예? 아, 김성민하고. 네. 아, 김유림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서부 순환도로가 막히니까 동쪽으로 아. 가면 안 될까요? 아, 또 나가. 코너킥입니다. 아. 자, 유림이 준비해. 유림이 준비해. 유림아. 띄워주고 그거를 그 옆에 있는 김성민 선수가 가슴으로 탁 받아서 떨궈준 다음에 자, 저 정면. 아, 골키퍼. 자, 이거 뭐 경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의 지금 꿈이 또 우리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아. 아, 좋아요. 서유섭.
문제요? 누구예요? 자, 이강인, 이강인. 자, 이걸 뚫어줘야 돼. 이걸 뚫어줘야 돼. 아하, 아이고. 너무 많아요. 예. 내 선수 타, 지금 예. 내 선수를 왜 뚫긴 그렇죠. 평소엔 잘 뚫다가. 자, 김성민 주고. 안돼. 자, 유리. 그렇죠. 평소엔 잘 뚫다가. 자, 김성민 주고. 평소엔 잘 뚫다가 자 김성민 주고 김민임 골! 김민임 골! 결국 늦대요. 김유림! 와, 김유림! 아, 결국은 넣었어요. 결국 넣었어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강인 같은 경우는 패스나 그다음에 뭐 슈팅이나 기본기나 이런 것도 좋은데 이제 달리기가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 연습을 나중에 이제 할 때 다른 것들 보면 달리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